좋아, 여기 들어가자. 들키면 안 된다고. 좋아, 빵 준비됐어. 딸기잼을 타올릴 시간이야. 와, 너 문자 그대로 천재네. 꽤 맛있어 보이지? 진짜 맛있어. 어, 그래? 그럼 내 것도 좀 볼래? 바로 이거야. 잼을 치약 튜브에 넣었지. 진짜 똑똑한데? 우리 간식 먹을 시간? 어? 그게 뭐야? 토마스? 티나? 오, 안 돼! 엄마다! 우릴 찾았어! 아무래도 뭘 하고 있는지 봐야겠다. 숨어! 엄마 온다! 분명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여기 있는 동안 보습이나 해야겠어.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잼이잖아. 토마스, 티나, 너희 찾으면 혼날 줄 알아. 좋아. 엄마 간 것 같아. 다시 먹던 간식 먹자. 드디어. 너무 맛있어. 우리 완전 이럴 자격 있지. 나 왔어. 탄산음료도 들고 왔지.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안 돼. 이런. 어허, 그래? 잠깐! 보호장비를 갖고 와야겠어. 고글 쓰고 호흡장치도 장착 완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이래야 돼.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콜라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거 터질 거예요. 이 뚜껑을 어떻게 다시 닫지? 콜라가 폭포처럼 쏟아져요. 이 집 아직 괜찮은 거지? 우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좀 따라줄래? 됐어, 고마워. 시원한 콜라가 최고라니까요. 그쵸? 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온 적 있나요? 아니면 사물이라도요. 이 잘 녹은 치즈 좀 봐. 그리고 저 반짝이는 토마토 소스도. 첫 조각은 늘 최고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드디어 한 입 크게 먹을 수 있겠어. 왕! 이 크러스트 엄청 얇다. 이번에도 그냥 이탈리아 음식 망상이었잖아. 아, 푹 잘 잤다. 아침 좀 먹어야겠어. 요리할 필요 있나? 배달하면 되는데. 피자가 딱 있네. 진짜 빨리 왔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맛있을 거야. 침대에서 먹는 피자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 이건 말 그대로 꿈이 실현된 거야. 자, 파티를 시작해보자고. 어? 메뉴판에선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뭘 놓쳤었나? 이거 하나가 한 조각보다 작아. 다른 걸 또 시키기엔 배가 너무 고픈데. 그냥 이 작은 피자로 만족해야지 뭐. 오, 하루 종일 이 침대 생각만 한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 있나 모르겠네. 배가 좀 고프긴 한데. 아니야, 이제 누웠잖아. 그냥 잠이나 자, 위장아. 왜 밤만 되면 이러는 걸까? 뭐, 간식 좀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엄마를 깨우고 싶진 않은데. 잠드신 건가? 왕권을 나에게 넘겨라, 불쌍한 중생아. 오,
잠든 것 같네? 쥐 죽은 듯 살금살금 조심히. 으아! 여긴 왜 이렇게 삐걱거려? 이제 조용히 냉장고를 확인하자. 자, 여기에 뭐가 있지? 조용히, 제발 조용히!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성공이야! 맛있는 시리얼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조심, 조심! 휴! 어? 이거 엄청 미끄럽잖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새는 거야? 아, 그것만은 안 돼!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은데. 어? 케빈! 으아! 우유가! 엄마가 깬 게 확실하네. 다시 잠들었을까? 이 막대 사탕 정말 맛있다. 역시 달콤한 과일 설탕이 최고야. 안녕 케빈! 그 멋진 막대 사탕 어디서 났어? 하나 줄까? 나한테 몇 개 남았거든. 골라봐. 이게 내 눈길을 딱 사로잡네. 고마워 케빈. 너 지금 뭐해? 대체 어떤 동물이 막대 사탕을 씹어서 먹냐고. 어? 이 뒤에 붙은 것 같아. 어디 보자.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아, 그런 상황은 진짜 최악이야. 정 그런 일이 생길 거라면 카메라나 미리 준비해둬야지. 정말 이상한 애야. 간식 좀 먹어야겠다. 여기에 남은 게 없으려나? 아, 이런, 진짜?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이 먼지는 다 뭐야? 약간 더럽다고 죽진 않겠지? 바로 이거야. 너 대체 뭐가 문제야? 먹을 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다들 땅에 떨어진 거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오렴. 내 귀여운 손자 케빈, 자리에 앉아. 할머니가 주시는 간식은 최고야. 아가, 배 많이 고프지? 널 위해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어. 근사한데? 할머니는 최고의 요리사예요. 이 포크랑 나이프 때문에 빨리 못 먹겠어. 빨리 다 먹고 싶은데? 오, 내 손자는 힘도 세지. 뼈까지 못 먹어서 아쉽네. 드디어 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휴. 아가, 좀 더 먹을 수 있지? 할머니 진짜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 너겟과 감자튀김 들어갈 공간이야 늘 있다고요. 이 괴물 햄버거 좀 봐.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먹고 싶은 만큼 먹으렴. 한창 클 때잖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이제 충분히 먹었어요. 더 있다고요? 디저트 먹어야지. 꽤 맛있어 보이긴 하네. 할머니가 최고예요. 최선을 다해서 다 먹어볼게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것만 주고 싶어. 다 먹었다. 이 파란 게 제일 최고네. 아직 도넛이 통째로 남았는데. 터지기 전에 가야겠다. 케빈! 잠깐만! 점심시간! 오늘 점심은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최고의 음식을 싸줬어. 내 예상보다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이네? 안녕, 싱거운 샐러리.
소피아의 점심이 훨씬 더 맛있어 보여. 와, 빈틈없이 가득 찬 샌드위치. 뭐 도와줄까? 한 입 먹어볼래? 진짜 조금만 먹어볼게. 오, 이게 훨씬 낫네. 이거 너무 맛있다. 한 입이라며. 나 먹을 게 있긴 해.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자, 한 입도 채 안 남았잖아. 나눠 먹으려다. 이게 뭐야? 소피아가 나한테 화났나? 자, 뭐 굽는 거보단 낫겠지. 입술? 됐어. 역시 루비레드는 날 배신하지 않아. 완벽해. 야, 감자칩 좀 먹을래? 나도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입술 망친 건 아니지? 아니, 그런데 좀 우스꽝스러워. 더 먹을래? 고마워. 조심, 조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이 완벽한 입술을 망칠 수는 없어. 바르는데 10분이나 걸렸단 말이야.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해. 뭐 하고 있어? 망고 주스 마실래? 내가 아주 맛있는 걸로 샀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더라. 좋아, 자, 여기. 그런데 한쪽이 더 많은 것 같지? 지금은 어때? 차이가 더 심해졌네? 뭐 하는 거야? 이제 똑같아졌나? 어휴. 티나, 잠깐만! 좋아, 됐어. 잠깐, 공평하게 해야지. 이거 가서 닦아야겠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엔 가끔 엄격한 규칙이 따르죠. 간식금지처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몰래 들여와야겠죠? 잠이 안 오네. 그럼 뭘 해야 할지 생각났어. 몰래 해볼까? 전방에 이상무? 조용히 까치발로 가야지. 어? 안 돼! 잔디 깎는 기계는 큰 걸 샀어야지. 휴, 아슬아슬했어. 부엌기십니다! 쉬, 조용히 해. 봐, 사탕이 바로 저기 있어. 근데 너네들 뭐라는 거지? 제가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좋아! 스쿼트를 시작해봅시다. 이거 너무 지루해. 간식이 필요해. 오! 이 도넛 아주 맛나 보이네? 너무 맛있고 신선해! 무슨 냄새지? 페이스트리와 설탕 냄새가 나는데. 어? 이 도넛 어디서 난 거지? 분명히 무슨 냄새가 나는데. 잘하고 있네. 휴, 거의 잡힐 뻔했네. 도넛을 두 개 들고 와서 다행이야. 다시 간식 먹을 시간. 이게 처음 것보다 훨씬 낫네. 도넛 냄새가 계속 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씹는 소리도 들려. 이런, 또 의심하기 시작했어. 말도 안 돼. 두 번째 도넛. 고마워요, 도넛의 신이여. 이 운동 정말 힘들어. 내 도넛이 그립다. 기대하시라. 완벽한 조각 거의 완성됐어. 다 됐다.
우, 샌드위치 만드는 거야? 마요네즈를 잊으면 안 되지. 좋아! 치즈를 얼마나 넣어야 할까? 번거롭게 자를 필요 없지. 클수록 더 좋아. 이 언제만 하는 걸작이야. 보는 사람 없지. 사탕 좀 먹어볼까? 아빠! 어디 있어? 이런, 애들 온다! 이 그림 내 방에 거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응, 제발. 오래 안 걸려요. 알았다, 알았어. 망치랑 뭐 니리 줘. 예이! 고마워요. 오, 과일! 먹고 싶다! 뭐? 사탕을 숨기고 있었어! 이제 아빠 사탕이 다 내 것이 된 것 같네? 좋아, 제대로 됐어. 오, 안 돼! 아빠가 온다! 좋아, 티나. 그림 잘 걸어뒀어.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최고야! 쟨 가끔 이상할 때가 있다니까. 좋아. 다시 쉬어야지. 우선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잘 확인하고. 사탕이 없어졌어! 티나! 내 맛있는 간식을 숨길 시간이야. 이 테이프가 내 비장의 무기가 될 거야. 이불에다 테이프를 쭉 붙여줘야지. 됐어! 이제 사탕을 숨길 시간이야. 좋아, 나 너무 똑똑해. 어, 누가 온다. 자고 있는 것 같네. 너무 소중한 내 꼬마 왕자. 어? 이게 뭐지?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어, 다정하기도 해라. 휴, 아슬아슬했어. 그래, 좋은 꿈 꾸렴. 엄마가 불 꺼줄게. 갔나? 드디어! 자, 이제 저녁 간식 시간. 으르릉! 사탕 내놔! 저게 뭐야? 아! 침대 밑에 괴물이! 안 잡히게 담요 밑에 숨어야겠어. 하! 속이기 너무 쉽네. 기나! 그래, 솔직히 인정. 자, 여기 넣어줄 사탕. 와, 스키틀즈 많다. 네가 얼마나 무서워하던지. 와, 네 사탕 좀 봐. 이 괴물 손으론 제대로 못 찍겠어. 좋아, 알겠어. 자. 예이, 사탕. 너무 맛있어. 이 영상 대박이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제대로 넘어졌잖아. 바보같이. 토마스, 너 그 음료 어디서 샀어? 어, 걱정 마세요. 이거 탄산 아니고 야채 주스예요. 어, 알겠어. 그럼 괜찮아. 와, 엄만 날 항상 지켜본단 말이야. 이 음료를 미리 변장시켜두길 참 잘한 것 같아. 모든 식물들이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음료수 말이 나와서 그런가? 나도 목마르네. 나도 살짝 한 모금만 마셔야겠다. 오, 안 돼! 엄마, 잠깐! 으악! 난 이제 죽었다! 와! 이 야채 주스 진짜 맛있네? 네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아우, 엄마가 내 음료 갖고 갔어. 여분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와, 또 일어났네. 진정한 사랑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특대 칠면조 샌드위치 같은 거요. 오, 그래, 이거 맛있겠다. 티나 같은 사람들에게 음식은 곧 인생이에요.
내 사랑스러운 샌드위치. 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 조금만 참아, 야옹아.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 어? 나 지금 고양이를 깨물려고 한 거야? 음식 애호가에게 흔히 있는 일이죠. 아니야, 차가 정말 근사해. 우리 언제 드라이브하러 가자. 잠깐. 안 돼! 오, 우유에 빠졌어? 전화 끊을게. 이리 나와. 잔이 너무 좁아. 안 돼, 영원히 사라졌어. 오직 하나뿐인 내 사랑. 바보, 난 바보야.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어. 어휴, 이건 정말 비극이야. 한 그릇 잔뜩 있다는 걸 깜빡했네. 오래 오는 날 항상 기분 좋게 해줘. 안녕 티나, 초콜릿 먹을래? 우리 하나씩 먹자. 밀크 초콜릿이 제일 좋아. 그런데 뭔가 빠졌어. 짜잔. 이렇게 토핑이 많은데 초콜릿만 먹을 이유가 없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 먹음직스러워라. 부드럽게 발라줘. 그리고 초콜릿은 많을수록 더 좋지? 바로 이거야. 코코아 가루까지 뿌리고 스프링클이랑 초콜릿 시럽도 잊으면 안 돼. 사라, 너 단 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달콤할수록 더 좋지. 아, 아주 끈끈해. 맛을 음미하게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햄버거 하나? 그리고 감자튀김이요. 손님은요? 샐러드로 할게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음식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했거든? 어, 그랬더니 이렇게 커다란 상자를 주더라. 그래서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했지? 이런, 말끝마다 내 감자튀김을 하나씩 먹고 있잖아. 안돼, 버거는 안돼. 나 한 입만 먹어도 돼. 정말 맛있겠다. 어, 꿈도 꾸지 마. 내 거야. 네 샐러드도 있잖아. 알았어, 그만해. 내 음식은 절대 못 건드려. 금요일 저녁이야. 즉, 피자 먹는 날이라는 뜻이지. 아, 세상에서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게 있을까? 어, 좋아. 너무 맛있어. 어, 이런. 음식 애호가라면 음식 씹는 소리만 들어도 잠에서 깨져. 피자 냄새? 피자! 가까워지고 있어. 찾았다. 아, 찾았어. 너무 행복해. 와, 그거 정말 볼만했어. 감자튀김 나왔어요. 방금 만든 거예요. 어, 제 마음을 읽으셨군요. 어, 계속 뿌리세요. 얼마든지요, 손님. 그만하라고 안 했는데요. 무슨 케첩을 이렇게 좋아해. 잠시만요. 여보세요? 좋아요. 케첩을 원하신다고요? 그럼 어디 케첩을 얼마든지 드리죠. 발사! 어, 좋아. 바로 이거야. 병이 비었어. 아, 손님, 이 정도면 될까요? 감자튀김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이건... 네? 완벽해요. 조금만 더 주실래요? 장난하는 건가? 케첩에 완전히 미쳤어.
좋은 걸 어떡해요. 점심시간이 영영 안 오는 줄 알았어. 이 버거가 나를 부르고 있어. 이제 먹어볼까? 오! 내 햄버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런 나쁜 녀석들. 남한테 무슨 일이 있든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이야. 어휴. 완전 엉망이네. 바닥이 정말 그렇게 더러울까? 별로 묻은 건 없어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다시 조립해보자. 자, 쟤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걸 먹는 거야? 아주 멀쩡해졌어. 드디어. 왜? 무엇도 나랑 이 버거를 갈라놓을 순 없다고. 뭐? 너무 더러워. 상관없어. 안녕. 지금 막 튀긴 신선하고 달콤한 도넛. 내 동생 어디 있지? 노느라고 정신이 팔렸어. 너와 나 둘뿐이야. 달콤한 도넛. 이거 정말 아름답다. 토끼양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뭔가 좋은 냄새가 나. 오! 이것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어. 뭐 먹어? 나랑 안 나눠 먹을 거야? 제발. 내가 말 잘 들을게. 약속해. 안 돼. 그래? 나 무느려. 어휴, 침 다 발랐잖아. 더러워. 매번 효과가 있다니까. 냠. 자칭 음식 덕후이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 알고 계세요? 나눠 먹기 타입인가요? 아니면 다 내 거 타입인가요? 이제 보여드릴 타입들 중 하나엔 포함되실 거예요. 면 덕후.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걸 얼마나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면이 아주 길게 잘 빠졌어. 언젠간 끝이 있을 거야, 그치? 이거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면 먹으면서 세계 일주도 하겠는데? 예스! 나 이 노래 좋아해! 아직 안 끝난 거야? 나 지금 이 할머니 집에서 뭐 하는 거지? 할머니 스웨터를 씹고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스파게티처럼 생겼는데.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장피해. 빨리 먹는 타입. 저녁 왔어. 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바베큐 맛집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노벨상감이라니까. 안 그래? 너 빨리 감기라도 하고 있는 거야? 거의 다 먹었잖아? 난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당연히 목 마르겠지. 얘는 무슨 탱크 같아? 테이크아웃 음식은 얼마나 빨리 먹는지 보자. 시작! 어? 몇 초밖에 안 지났는데. 나 진짜 배고팠거든. 그래도 내 몫이 조금은 남았네. 매운 음식 애호가. 파티오에서 먹는 점심만한 게 없지. 칩이랑 디핑 소스가 있어서 좋네. 안녕, 오랜 친구. 뭔가 강력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빙고.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그냥 한 방울만 있으면 돼. 오, 예. 훨씬 낫네. 휴! 이거 대박이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음식이 안 매우면 왜 먹고 싶겠어? 화끈하게 가자고, 까짓거. 케빈,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아직이야.
아니, 이 좋은 걸 마다하다니? 사실 이 차도 좀 강력한 게 필요하지. 핫소스랑 결혼할 수 있다면 그랬을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 소중한 핫소스,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매콤한 차는 진짜 신의 한 수다. 어, 미안. 안전 제일 알지? 너 지금 완전 불을 뿜고 있다고. 그냥 핫소스 조금 먹은 거야. 괜찮아. 아니야, 너 먹어. 타입. 방과 후 간식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어. 어! 마지막 조각 네가 먹을래? 난 배불러. 너 먹어. 아니야, 여기 네 거라고 써있는걸? 아니야, 네가 먹어. 괜찮다니까, 너 먹어. 아직 누가 먹을지 결정 못했어? 테니스 경기 보는 것 같아. 이제 누구도 결심할 필요 없어. 못된 게 제일이라니까. 안녕. 이런, 나 저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입 큰 개구리 타입. 하루 종일 단 게 먹고 싶었다고. 안녕, 케빈. 이거 먹고 나서 얘기하자. 오래 안 걸릴 거야, 걱정 마. 도대체 입이 얼마나 큰 거야? 아직 두 개 더 있네? 한 개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그냥 한 입에 다 넣었어? 얘네들 진짜 맛있다. 한 입만 더 먹을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먹어야 하나? 아마 이렇게? 난 저렇게 크게 안 되네. 멍청한 꼬마 입 같으니라고.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인 타입. 첫 데이트는 어색하죠. 특히 외식을 자주 안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뜨거운 차 꽤 맛있어 보인다. 이상하게 생긴 롤이네. 맛있겠는데? 어? 이거 손 닦는 데 쓰는 거야? 어, 비누 맛이 나. 너 괜찮아? 어, 손은 아주 깨끗해서 말이야. 여기 너무 근사하지 않아? 오, 차 마실 타이밍이군. 좋았어. 저 새끼 손가락 좀 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더 맛있네. 초밥 드릴게요. 아, 이 롤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거다. 이걸 저렇게 쓰는 거야? 참 우아한 젓가락이네. 난 포크로 먹는 것도 힘든데. 시도는 해봐야겠지. 대체 이걸 어떻게 잡는 거냐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는 거겠지? 제발 좀 쥐어져라. 각도만 잘 맞추면. 쟤는 어떻게 젓가락질을 저렇게 잘하지? 아, 창피해. 모르겠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뭐, 다 먹은 셈 쳐야겠네. 어? 네 접시 어디 갔어? 벌써 다 먹은 거야? 아, 그래? 이런. 아, 운 좋게 제 접시를 받으셨나 봐요. 세상에. 이 레스토랑에 다시는 얼굴도 못 내밀겠어. 다이어트 하는 타입. 이 양상추 맛 진짜. 양상추 맛이네. 너 양상추만 한 그릇 먹는 거야? 또 다이어트 하게? 3kg만 더 빼려고. 저거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그치? 금방 돌아올게. 이게 조금만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
네 다이어트 문제가 해결됐어. 태블릿으로? 자, 이 음식들을 봐. 눈만 감으면 저 음식들 같은 맛이 나. 너무 맛있어. 핥아먹는 타입.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남은 소스가 좀 있네. 너무 맛있어. 버거 하나 더 시킨 게 신의 한 수였네.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도 놓칠 수 없어. 여기 아직 남은 소스가 많잖아. 낭비할 수는 없지. 저기 뭐해? 나 뭐하냐고? 접시를 지금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그치만 소스를 낭비하긴 싫은걸? 몰라.